오늘의 뉴스9입니다. 여권 내에서 김건희 리스크를 직접 언급하며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경률 비상대책위원회에 이어 이상민 의원도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흉기 피습을 당한 이재명 대표가 내일 퇴원합니다. 수사당국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자 민주당은 은폐 시도라며 특검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키우거나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동물단체는 환영했지만 육견협회는 먹을 권리를 빼앗았다며 비판했습니다. 제2중부고속도로에서 눈길에 차량이 잇따라 추돌하면서 15명이 다쳤습니다. 수도권에는 밤새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빙판길 사고가 우려됩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무산될 위기가 커지자 태영그룹이 추가 자구안을 내놓으며 실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